KBS 초대석 오늘은 따뜻한 리더십을 지니신 한 목사님을 뵈러 왔습니다. 단일 교회로서는 최대 규모의 교회죠. 여의도 순복음교회의 이영훈 목사님 오셨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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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먼저 시청자분들과 인사 나눠주시겠어요? 요즘 날씨가 매우 추워졌는데요. 날씨뿐 아니라 마음도 매우 차가워진 것 같습니다. 아, 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마음도 따뜻하게 하고 몸도 따뜻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따뜻한 인사말로 시작해 주셨어요. 목사님, 이곳이 여의도 순복음교회 대성전이잖아요. 네. 내년이면 교회가 설립된 지 60주년이 됩니다. 네. 네. 사람으로 치면 환갑이 되는 나이인데요. 어떤 사역에 주력할 계획이신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무엇보다도 이제 교회가 60주년을 맞아서 교회 본질적인 모습을 도로 회복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저희 교회는 잘 아시는 대로 1958년 대주동의 그 깨밭에서 시작된 깨밭에서 천막을 치고 시작한 이제 서민교회입니다. 예. 정말 서울에 그때 가장 갈 곳이 없는 사람들이 마지막에 와서 머물었던 곳이 그곳인데, 예. 그때에 우리가 하나님 외에는 의지할 것이 없었고, 예. 그래서 강력한 기도와 또 성령 운동의 역사로 교회가 급성장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 교회가 그 처음 세워진 모습 그대로 강력한 성령 운동, 기도 운동, 말씀 운동, 그리고 소외된 자를 섬기는 운동, 사랑 실천 운동에 주력하고자 합니다. 아, 교회의 기본으로 돌아간다는 말씀 해주신 거죠? 예. 네. 그 사회적 약자들을 돕는데 교회가 많이 그 예산을 사용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한 3분의 1 정도? 네. 초대교회의 모습에 그 교회 사역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복음 전파, 예. 또 하나는 구제입니다. 아. 사도행전을 가만히 보면 교회 첫 문제 생겨난 것도 구제 때문에 문제가 생겨났고요. 예. 교회 모든 일은 약간 두 가지밖에 안 한 것 같아요. 어려운 사람 도와줘서 교회 내 고통당한 사람이 없었고, 예. 또 복음 전하는 일에 이제 최선을 다했던 그 모습이었기 때문에 우리 교회도 예. 이 복음 전하는 것과 이 어려운 사람 돕는 일에 이제 그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최선을 다하려고 하고 예. 예산이 한 3분의 1 정도를 그쪽에 이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저출산 문제에도 관심이 네. 많으셔서 그 임신을 하면 교회를 옮기기도 한다는 얘기까지 들었는데요. 제가 최근에 좀 조금 그 오해되는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 아, 이거 오해입니까? 네. 아니 그 이제 여의도 교회에서 예. 성도를 이제 늘고기 위해서 돈을 준다. 아. 돈을 주고 사신자를 데려온다. 그래서 무슨 말이냐 그랬더니 이제 그 저출산 그 장려금 때문에 출산 장려금 때문에 오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 원래 목적은 이제 그 아이가 태어났을 때 격려하는 차원에서 돈을 주는 것이고 또 그 예. 대상이 우리 여의도 교회가 속한 지역 중에 굉장히 어려운 지역이 많은데 예. 그분들은 실제로 현금으로 도움을 주는 게 굉장히 도움을 받는 거예요. 큰 아, 도움을 받고 예. 정말 이렇게 교회에서 이런 일을 하느냐 해서 이제 전도도 잘 되고 이렇게 임신됐을 때 우리 교회 와라 우리 교회 와서 등록하고 교회 다니면 출산 장려금도 주고 그런다 그래서 이제 첫째 둘째 셋째 하면서 점점 장려금도 올라가고 해서 사실을 저희 교회에서 제일 많이 부흥한 데가 영화부입니다. 한 3배 부흥했어요. 다른 모든 교회 교육부서보다. 예. 아. 근데 이제 우리나라가 앞으로 20년, 30년 후에는 완전히 노동시장이 붕괴되고 이제 국가 경쟁이 떨어지게 되는 그런 위기에 기독교인들이 그렇죠. 캠페인을 벌려서 예. 먼저 이 문제부터 풀어나가면 예. 사회적인 이슈, 나라가 가장 필요한 이슈를 기독교인들이 풀어간다고 하는 그러한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예. 우리 사회를 위해서도 교회가 많은 역할을 하지만요. 또 네. 통일 문제에도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죠. 저희 교회에서 이제 그 북한 평양의 심장병원을 건축하다가 중단이 된 지 벌써 한 7년, 8년 됐습니다. 네, 네. 남북관계 경색되는 바람에 결국 6개월만 더 시간을 주면 완성할 프로젝트가 그냥 스탑돼 있고요. 언제가 통일될 텐데 예. 북한 사람들이 남한에 대해서 어떤 사랑의 빚을 지고 있어야지 통일 이후에 문제가 풀리지. 그렇게 폐쇄적이고 늘 대적관계고 원수로 있으면 결국 통일 이후에도 융합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남한이 좀 통 크게 북한에 대해서 좀 많이 베풀자라고 한 1년 전쯤 기자간담회에서 네. 말씀하셨던 내용이 지금 기억이 나네요. 네. 네. 그런 개혁적인 말씀을 많이 해주셨던 것 같은데 이번에도 또 재별 개혁이 필요하다라는 또 이렇게 강력한 말씀을 하셨어요. 네. 어떤 의미에서 말씀하셨을까요? 우리나라의 부의 편중 때문에 이렇게 사회가 문제가 많고 어려움이 많은 겁니다. 결국 가진 사람들을 위한 나라가 되면 이 나라의 미래는 없습니다. 예. 성경을 보면 가난하고 소외되고 헐벗고 굶주린 자를 돕는 것이 우리 신앙의 본질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아예 딱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고 그 대상까지 지정을 했고요. 예. 예수님 오셔서 그 당시 기득권층이 말하는 문제 있는 사람들, 뭐 세리, 창기, 뭐 여러 가지 소외된 사람들과 친구로 지내셨기 때문에 예. 오히려 이제 너무 예수님이 개혁적이고 혁명적이라서 예.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된 그런 계기가 됐는데요. 아, 예. 이 부분은 우리 교회들이 조금 더 깊이 생각을 하고 관심을 갖고 앞으로 이런 사회적인 구조적인 모순, 부조리에 예. 대해서는 강력하게 그 예언자적 사명을 가지고 선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재벌들이 가진 거 내놓지 않으면요 이 나라의 미래는 없습니다. 과감하게 개혁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정말 사회에 필요한 어떻게 보면 좀 불편할 수 있는 얘기를 이렇게 탁탁 많이 하시는 편이세요 목사님께서는. 네. 그런 측면에서는 또 세월호 문제도 역시 같은 선상에 놓여져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 미수습자 가정 문제에 관심이 많으셨고 또 은하 어머니 입원했을 때는 또 병원까지 찾아가셨었어요. 그렇게 특별히 관심을 두셨던 이유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 말씀하실 때 100마리 양에서 한 마리 양을 잃어버렸을 때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그 목자가 밤새 양을 찾아 헤맨 것 같이 우리고 그 아홉 명의 미수습자 예. 결국 한 가족이 두 명이니까 여덟 가족인데요. 그분들이 어떻게 보면 관심 속에서 좀 배제되어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일단 사망이 선고가 되면 모든 사망에 대한 그 보험이나 모든 지원금이 나오는데 이분들은 실종 아직 미수습이기 때문에 사망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 똑같은 지원이 나와도 사망자 가족한테다가 이분들한테는 안 가거든요. 약자 중에 더 약자다는 네, 말씀이세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지금도 그 부모가 팽목항에서 앞도 저녁까지 앉아가지고 바다만 바라보면서 자기 딸을 찾고 있는데 예, 예. 그러니까 몇 년 동안 이제 3년 돼가잖아요. 직장도 예. 잃고 전혀 생활 근거가 없어요. 근데 그런 분들에 대한 관심, 사랑 표현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요. 예. 그분들 가서 기도도 해드리고 병원에도 찾아가고 그랬는데 그 가족들을 다 찾을 때까지는 우리가 관심을 계속 가져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부터는 시간 한번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네. 목사님 유학 시절 미국에서 네. 유학했던 시절에 목회도 하셨죠. 네, 네. 네, 유학을 하시면서 목회도 하시고 또 성전까지 지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어떻게 그 많은 일들을 한꺼번에 하셨어요? 지금 이렇게 살펴보면 다 제대로 못한 것 같아요. 목사님. 왜냐하면 네. 공부를 하려니까 주중에는 네. 필라델피아가 있고 제가 목회를 워싱턴 옆에 알렉산드리아는 버지니아 쪽에서 했거든요. 그러니까 네. 매주 필라델피아하고 워싱턴을 쭉 왔다 갔다 하면서 예. 거기에서도 공부하고 필라델피아도 공부하고 주말에 와서 교회하려니까 뭐 솔직히 둘 다 제대로 잘 못했죠. 근데 주님이 불쌍히 보셔가지고 이렇게 돌봐주신 것 같아요. 그러면 성전 건축도 하시고 성전 건축이 이제 가장 제가 그 사역했던 시간 중에 어려웠게 지낸 시간 힘들었던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85년도에 갔을 때 그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가서 교회를 지으라는 말씀 주셔서 이제 그 말씀을 가서 선포했을 때 반응이 예. 지금 이민교회 교인들은 다 흩어지고 지금 목사님은 떠나고 이런 어려운 상황에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그리고 이제 첫 번에 그 얘기를 했을 때 반응은 성전 짓자라고 얘기를 했을 때 한 집사님이 찾아오시더니 목사님 젊으셔서 미국을 모르고 하신 얘기다. 이민 목회를 한 번도 해보지 않으신 분이 그렇게 말부터 앞서가면 어떡하냐. 아유,
의리남을 들었습니다. 아, 도와주는 분들이 없었네요. 그래갖고 네. 그때 이제 아 이게 내가 기도하고 선포해도 이렇게 강한 반발이 있구나. 그래서 한 주간 더 기도를 세게 하고 가서 네. 이제 그 다음 주일날 이제 선포할 때는 네. 하나님께서 일정을 기도하는 동안에 어떤 비전을 줬다고 이제 설명을 하고 어쨌건 그런 과정을 겪어가면서 교회가 이제 약 5년 정도 걸려서 지어졌어요. 아유, 그러니까 5년 동안 애 많이 쓰셨겠네요. 네, 네, 5년 동안 정말 고생을 했고요. 이제 하나님께서 아주 막 절벽에 낭떠러지 떨어지기 직전에 또 이렇게 붙잡아주고 그래가지고 그 고비고비를 넘겨서 네. 결국은 이제 90년도에 이제 주임 목사님 모시고 헌당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 예. 그런 고난도 지금의 목사님을 예. 세우는데 힘이었고요. 네, 또, 고난도 축복이죠. 네네, 고난도 축복이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예비하심이었네요. 네. 네. 목사님 이렇게 큰 교회에 목회를 하시려면요 너무나 바쁘실 것 같아요. 아침에 기상 시간이 새벽 3시 반으로 들었거든요. 네. 그때부터 하루 일과가 시작되나요? 제가 시간이 사실 늘 부족해서 예. 깨는 시간 한 3시 반. 아, 근데 새벽 예배할 때는 긴장을 해갖고요. 알람을 맞췄는데도 깨보는 건 2시 50분. 이제 오늘도 한 3시쯤 깼는데요. 그때 깨요. 좀 눈이 뜨니까. 그리고 이제 교회에 오면 4시에서 4시 반 사이에 오는데 그때부터 이제 제가 가질 수 있고 개인적으로 쓸 수 있는 시간이 7시까지 성경 네. 보고 기도하고 아. 뭐 그 시간이 그때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예. 한기총이 이번에 통합 문제 통합 문제만 잘 마무리하고 나서 이제 네. 내려놓고 예. 이제 교회 목회에 좀 전념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성도님한테 미안했어요. 아. 예. 성도님들이 어쨌든 목사님이 더 가까이 본인들에게 다가와주길 원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예. 저희들이 성도가 많다 보니까 아픈 분들이 있잖아요. 중환자들. 아, 예. 제가 지금도 이제 SOS가 오면 병원으로 신방을 갑니다. 가서 기도해드리거든요. 근데 예. 다 못 가잖아요. 성도님들이 너무 많으니까.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중환자실에 꼭 기도받기를 원하는 분들 또 장례식장에 어쨌든 연락이 오면 꼭 시간 내서 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부족해요. 그래서 예, 예. 외부적인 활동은 이제 좀 자제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올해 시작했습니다. 아, 예. 한국교회 연합운동이 빨리 마무리가 돼야지 목사님께서 네, 더 네. 교회에 맞습니다. 쓰실 시간이 네, 많아지겠네요. 네. 성도님들도 더 기대가 클 것 같습니다. 성도님도 좋아하겠죠. 네. 그리고 이제 좀 가까이 이분들을 뵙고 말씀도 나누고 이제 저희 구역이나 이런 모임들을 할 때 제가 참여해서 어느 날 한번 네, 어느 날 네. 김밥을 같이 나눠 먹는 시간 한번 가질까 하는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1969년부터 시작해서 73년도에 여기를 이 건축을 완성했고요. 예, 예. 73년도에 질 때는 페이스 1이 여기까지입니다. 아하. 그 당시 공법으로는 기둥 없이 질 수 있는 최대 공간이 7,000석입니다. 그리고 10년 후에 네. 너무 사람이 많이 와서 저 뒤까지 익스텐션하고요. 아래층도 저 뒤까지 익스텐션해서 네. 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확장한 겁니다. 이 의자가 이제 오래돼 가지고 이제 40년이 지났잖아요. 예. 73년도니까 43년이 돼서 예. 다 바꾸자고 이제 그 제안이 왔어요. 예. 그래서 전체를 다 바꾸려다 보니까 돈이 이제 천문학적인 숫자가 들어서 그래서 제가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이 원목인 것 같은데 이거를 빼바로 밀고 예. 리스치를 다시 해서 쓰자. 그리고 아, 쿠션만 바꾸자. 그래가지고 이 원래 오리지널 의자를 그냥 바꿔서 쓰는데 새로 사는 금액에 네. 거의 10분의 1 가격이 다 한 거죠. 아, 그래서 제가 앞으로 한 20m 또 더러워지면 또 깎고 또 하자 그랬어요. 아, 그래서 그 아이디어가 네. 좋은 아이디어. 그래서 이 원목이 그때 좋은 원목들이 들어와가지고 네. 그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네 이번엔 목사님 집무실로 장소를 이동해 봤습니다. 목사님 제가 이 방에 들어와서 처음에 느꼈던 것이요. 너무나 작고 좀 소박해서 깜짝 놀랐었거든요. 교회 큰 교회 목사님의 집무실은 좀 화려하고 크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참 작고 소박하고 그래서 참 좋기도 하고 깜짝 놀라기도 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목사님. 네. 제가 그 미국의 하버드 대학의 이제 하베콕스 교수가 초청해서 그분 그
교수실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깜짝 놀란 것은 그 세계적인 석학이 예. 이 스페이스보다도 더 작은 완전 책으로 둘러싸인 곳에 이제 방이 있었던 걸 보고 예. 미국의 실용주의, 그러니까 뭐 허세 부리지 않고 있는 그대로 소박한 대로 지낸 예. 모습 참 좋다고 생각했고요. 예. 방이 크고 작은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네. 우리 마음이 얼마나 넓고 크고 작으냐 네, 그게 중요한 맞습니다. 것 같은데 네.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것을 갖고 자꾸 평가하는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참 책이 많아요. 저희가 촬영을 위해서 좀 책을 일부 걷어냈음에도 불구하고 책이 이렇게 많은데요. 목사님 바쁘신데 책은 언제 주로 읽으세요? 제 취미가 책을 사는 게 취미입니다. 근데 아. 사는데 네. 주로 읽는 것은 제가 해외 나갈 때 비행기 안에서 보통 한 감이 오면 한 두 권 정도 읽습니다. 그래서 예. 지금도 이제 책을 많이 보는데 책이라는 것은 내 개인적으로 나 자신을 더 성숙시게 만들어주는 자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 그러니까 예. 성경 플러스 목회할 때 필요한 책은 장르를 가리지 않고 모든 책을 다 잘 봅니다. 아, 아무리 바쁘셔도 그러니까 책 읽는 시간은 꼭 내는 편이시군요. 예, 책을 예. 원래 보는 걸 좋아합니다. 예. 아, 저도 이제 반성을 해야 되겠습니다. 목사님. 목사님 여의도 순복음교회 당회장님이시고 한국기독교 총연합회 대표회장이시고 이런 모습은 저희가 언론에서 많이 뵀어요. 근데 목사님 개인적인 모습에 대해서는 이렇게 많이 알려져 있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목사님 어린 시절 얘기를 한번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저는요. 4대째 장로교 집안에서 태어나서 아주 철저한 신앙 교육을 받으면서 자란 그런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예. 매일같이 집에서 가정예배를 드렸어요. 매일. 매일요? 네, 매일 가정예배 드렸고 토요일 날은 지금 캐나다에 계신 우리 작은 아버님이 오셔서 성경 퀴즈를 했어요. 저 형제들 앉혀놓고. 형제들이 몇 명이나 되시길래? 사형제인데 이제 예. 그때 맨 끝에 아이는 이제 태어나기 전이니까 그 막내 동생 빼놓고 셋이서 늘 퀴즈를 내면 네. 답을 해야 됐는데 그 당시 화폐 단위가 환입니다. 환. 전 들어보기만 했습니다. 네, 그래서 네.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가장 큰 돈은 100환짜리 이승만 대통령 얼굴이 있었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대할 수 있는 큰 돈이 50환짜리 거북선인 돈이었는데 예. 퀴즈를 해서 잘 맞히면 50환짜리 하나씩 줬어요. 제가 그 돈에 눈이 멀어가지고 성경을 많이 어릴 때부터 읽었던 기억이 나고요. 네. 성경, 상을 많이 받으셨군요. 성경 퀴즈대에 제가 아마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는 늘 나가면은 그 예. 우승했던 것 같아요. 너무 워낙 집에서 네. 사전에 훈련을 받아놨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약간 그런 분위기. 그리고 이제 성수주의를 그래서 주일날에는 예배드리는 것 외에는 아무도 할 수 없다. 예. 너희들은 주일날은 만화책도 보면 안 된다. 그래요? 예. 나가서 뭐 사 먹어도 안 된다. 어머. 그래서 저도 지금도 주일날 뭐 사 먹는 거 조금 꺼립니다. 근데 그래야 하는 건가요, 목사님? 우리나라 그 장로교 옛날에 그 보수적인 신앙을 가진 분들 다 그렇게 했습니다. 아주 철저했죠. 그러니까 네. 뭐, 너무 철저한 거예요. 예. 어떻게 보면 좀 율법주의적인 표현이 없잖아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주일날을 아주 거룩하게 지키려고 했던 노력은 참 그 중요한 그 의미를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거룩하게 지키려는 그 마음가짐. 예, 예, 예. 네. 목사님 그 신앙훈련을 할아버님께도 톡톡히 받으셨다고 들었어요. 예. 네. 이원근 장로님이셨죠. 예, 지난해는 3.1 예. 운동 때 참여하셔가지고 옥고를 치른 그 기록이 나와서 대통령 표창도 받으셨고요. 네. 원래는 할아버님이 이제 3.1 운동 참여해서 이제 옥골 6개월 치르기도 하셨고 예, 예. 그다음에 해방 후에 황해도 장현 지역의 국가재건위원장도 하셨어요. 예. 그런데 이제 그걸 왜 그동안 밝히지 않으셨냐면 48년도에 6월 달에 저희들이 온갖이 월남을 했는데 예. 할아버님이 군함매를 두셨거든요. 그런데 한 자녀가 같이 못 내려왔어요. 아직도 북에 계세요? 네, 그렇죠. 평양에 가족들이 살고 있고 자녀들이 한 50명 지금 있는데 그 자녀들이 피해를 볼까봐 일체 북한에 관련된 얘기를 안 하셨어요. 돌아가실 때까지. 예. 왜냐하면 그 당시 우리나라는 굉장히 공산주의에 대해서 아주 적대적인 상태였기 그랬죠. 때문에 예. 뭐 어떤 연관이 있었다면
북한에는 가족이 피해 볼까? 그래서 이제 일체 그런 일을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고 계셨고요. 이번에 이제 그 3.1절 때 동일 유권자 표창을 받게 된 것은 예. 국가 보훈처에서 실제로 자료를 갖고 사람을 찾은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우리 할아버님 이런 분이라고 이제 저희 큰 집에서 자료를 내니까 이렇게 매칭이 돼가지고 그걸 받게 된 겁니다. 할아버님께서도 신앙 교육을 철저히 시키셨을 것 같아요. 네. 네, 또 신앙에 기반을 해서 또 3.1운동에도 참여하셨을 것 같고 목사님 혹시 어려서 할아버님과 관련된 일화는 없으세요? 하여간 할아버님이 성수주일, 11조, 하나님 앞에는 최선의 것을 드린다. 예. 그러니까 평일날에는 볼 수 없는 돈을 주일날 보게 되는데 100관짜리예요. 헌금하거라 네. 하고 주시는 돈. 예, 이승만 네. 대통령 얼굴이 있는 묵직합니다. 아.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집에서도 교회까지 한 30분 걸어서 가는데 나랑 같이 가는 이제 우리 반 친구가 있었는데 예. 저를 꼬였어요. 어떻게요? 이거 반만 사먹고 뭐 사먹고 가자고. 아, 그래도 하나님이랑 모르실 거다? 뭐 그런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 어린 나이에 가면서 30분 가는 도중에 그 가문이설에 빠져가지고 이제 절반을 이제 국문가에서 뭐 사탕 같은 거 사갖고 먹은 것 같아요. 근데 그날 이제 예배드리고 오는데 할아버님이 갑자기 저 부르시더라고요. 그날따라. 그날따라 부르더니 너 오늘 헌금 제대로 했냐 물으시는 거예요. 예. 그러고 나서 야단을 치시는데 제가 저는 그렇게 할아버님 무섭게 야단 치는 거 처음 봤어요. 그래서 제가 눈물 툭툭툭 흘리면서 다 알고 계셨어요? 알고 계셨는데 어떻게 알아주셨는지 제가 궁금했는데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예예. 우리 담임선생님이 잃는 것 같아요. 어머나. 매주 드리는 헌금이 달라지니까 네네. 잃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엄청나게 제가 야단 맞고 예예. 내가 어떤 이제 경우에도 이제 하나님 것에 대한 손을 대면 안 된다. 아하. 그때부터 철저히 교육을 받은 것 같아요. 아, 하나님의 물질에는 절대 손을 안 대면 안 된다라는 것 같아요. 철저하게. 큰 하나는, 큰 하나는 근데 목사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요. 가정이 그냥 결국 교회였을 것 같은 그런 그림이 그려지거든요. 예. 그럼 너무나 당연한 신앙생활 하는 것이 당연했던 예. 그런 어린 시절 또 성장한 과정을 거치셨을 텐데 근데 그런 분들은 보통 언제 예수님을 이렇게 인격적으로 만났다 예. 이렇게 말씀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싶은데 목사님 경우는 어떠세요? 제가 이제 그때 충현교회 다니고 있었어요. 충현교회 다니고 있었는데 1964년도 4월 달입니다. 예. 할아버님이 서대문에 이사 오셔서 바로 집 앞에 순복교회에 있었기 때문에 새벽기도 때문에 할아버님 순복교회를 다니신 거예요. 아하, 예. 석 달을 다니시고 들어오시더니 이 젊은 목사가 말씀 능력이고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교회를 옮긴다. 예. 그래서 이제 저희가 교회를 옮기게 됐죠. 그 젊은 목사님이 조용기 목사님이셨어요? 예. 29살 총각 목사님이신 조용기 목사님이셨는데 그때 여의도 교회 오니까 예배 시간마다 성령 받으라 그러시는 거예요. 예. 저는 한 번도 그렇게 성령 공부를 많이 했어도 성령이 있음도 알지 못했거든요. 사도행전 19장 에베소 교인처럼 그래서 성령이 뭔가 도대체 이 순복에 살아남으려면 그거 저거 받아야 되겠는데 그래가지고 제가 기도하다가 66년도 2월 달에 성령 체험을 했을 때 그때 예. 예수님 인격적으로 제 마음 가운데 걸어 들어오셨어요. 그래요. 네, 그래서 그때 예. 많이 울고 아하. 내가 내 남은 삶을 주님을 위해서 드리겠다 하는 그런 결심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아, 그럼 그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셨고 네. 아, 그 당시에 그럼 목사님 어린 시절에 청년 조용기 목사님과 만나셨었던 게 첫 인연이셨고 그렇죠. 그 네. 29살 때 목사님 뵙고 1965년 3월 1일 날 저 목사님 결혼하시는 것을 제가 뵀죠. 그리고 지금까지 네. 64년부터 지금까지 53년째 목사님을 제가 곁에서 모시고 있는 거죠. 예. 네, 정말 대단한 인연이 아닌가 싶은데요. 예, 예. 네, 그럼 목사님 결혼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요. 사모님 어떤 분이실지 궁금하고요. 어떻게 예. 만나셨어요? 저희 교회에 이제 그 대학부가 있고 대학부 졸업한 동문들이 모이는 코이노니아회라는 게 있었는데 예, 거기서 이제 제가 만나게 됐어요. 아, 교회에서 만나신 거예요? 예, 교회에서 만나게 됐죠. 만나게 네. 돼서 때는 결혼을 좀 빨리 하는 분위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역자분들 대체로 빨리 하시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만나서 이제 결혼하게 됐고요. 예예. 예, 예. 네. 같이 이제 미국 가서 공부하게 됐고요. 아, 네.
이번에도 또 다른 만남이 궁금한데요. 목사님, 외동 따님 한 분 계시잖아요. 네, 따님 얘기 좀 들려주시겠어요? 제가 1980년에 결혼을 했는데 그 말이 씨가 된다고 공부 끝날 때까지 애 낳지 말자 그랬던 것이 이제 시간이 흘러 네. 16년이 흘렀어요. 아, 결혼하시고 16년 동안 네. 아이가 없으셨어요. 네, 이제 1996년인데 지금 희명병원 부원장으로 있는 우리 그때 권사님이시죠. 권사님이 저를 찾아오셔가지고 예. 목사님 왜 애를 안 낳으시냐고 자기가 다섯 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를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네, 본인이 이제 애 없는 분들도 기도하신 거예요. 근데 세 분은 아이를 낳고 예. 한 분은 가졌고 예. 한 분은 전혀 소식도 없는데 절합니다. 그래서 이제 무슨 이유로 애를 안 낳으시냐. 네네. 그래서 가만히 해보니까 아이를 위한 기도를 특별히 해본 기억이 안 나요. 아. 뭐 교회 짓고 뭐 바쁘고 참 의외네요. 서로 공부하고 바쁘다 보니까 그러시다 보니까 그 전혀 거기에 대한 생각할 여유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이렇게 남들이 기도까지 해준다는데 우리가 너무나 이 중요한 부분을 놓치고 있었구나. 예. 그래서 그때 기도하게 된 거죠. 네. 기도하고 나서 그 다음에 해주셨어요. 아, 처음 병원에 간 날이 네. 아이를 가진 걸 아는 게 된 날이죠. 아, 이제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가족분들께 너무나 소중하지만 네. 너무나 바빠서 어떻게 잘 함께할 시간이 적었던 가족분들께 한 말씀, 영상 편지를 네. 띄워보면 어떨까요? 네. 아, 제가 교회에서 만나 결혼하게 되었고요. 올해로 결혼 37년째가 됩니다. 원래 친구들도 그렇고 잘나가는 KS 출신인데 저를 만나서 많이 손해본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제가 임지동 때문에 7번 이제 국제적인 이사를 했습니다. 한국에서 미국으로 또 일본에서 또 한국으로 다시 미국으로 그 과정 가운데 단 한 번도 불평하지 않고 묵묵히 이삿짐을 쌌던 것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또 일본에서도 영어 동시 통역을 맡아서 수고해 주어서 늘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나를 도왔다는 것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마음을 갖고 있고요. 사실 한 가지 크게 제가 미안한 것은 그 교수직도 그 해외 임지동 때문에 다 내려놓고 백의정근에서 저를 내조가 있는 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예, 이번에 목사님 교회 연합운동 얘기를 한번 돌아가 볼게요. 네, 네. 네. 한국교회 총연합회를 중심으로 해서 한국교회 하나로 연합하는 운동에 지금 최전방에 서 계시다고 해도 좀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요. 네. 네. 이제 저는 이제 한국교회 역사가 지금 132년인데 세계에서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급성장한 나라가 됐는데 예. 그 급성장의 배후에는 분열이라고 하는 아픔이 있습니다. 끊임없이 분열되고 지금도 300개 넘는 교단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은 참 유감이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번에 참 감사한 것은 총회장님들이 한마음 돼가지고 하나 되자. 예. 그 설명을 조금 자세히 드리면 교육부에 인가가 난 신학교를 갖고 있는 교단이 22개의 교단인데 그분들이 다 동의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하나가 되자고 하는데 동의를 했고 일단 가칭으로 한국교회 총연합회라는 것을 탄생을 시켰습니다. 예. 이제 그 진행되는 과정이 이제 앞으로 남은 숙제인데요. 저는 그 생각합니다. 하나가 되자고 하는 근본적인 그 대명제 앞에 그냥 우리가 다 사소한 것들 내려놓고 협조하면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문제가 되는 것이 있으면 같이 협의해서 풀어가고 예. 이것 때문에 안 된다 하지 말고 그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렇게 풀어가면서 하자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으면 좋겠고요. 예. 어느 인터넷에서 보니까 뭐 하나 되자 하는 것도 이제 지겹다까지 이렇게 쓴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하나가 되자는 게 지겨울까? 그 표현에서 굉장히 좀 유감이 있습니다. 가는 길이 쉽지 않으니까 그런 표현을 쓰지 않았을까요? 근데 성경에 분명히 하나 되라고 했거든요. 예수님의 네. 마지막 기도도 하나 되라는 것이고 에베소서 4장에도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기를 힘써 지키라고 했는데 성경의 근본적인 가르침이 하나 되라는 것인데 우리 대한민국이 분열 때문에 이렇게 몸살하고 있잖아요. 예. 지역적으로 동서를 나눠놓고 이념적으로 좌우를 나눠놓고 이렇게 남북이 또 이렇게 나눠진 상황에서 교회마저
나눠져서 다투면 되겠냐. 그래서 제가 어쨌건 제가 그 하나 되는 일에는 모든 노력을 기울여서 기도하면서 이 일을 꼭 이루도록 이렇게 결심하고 있습니다. 예예예. 예, 예. 예, 우리 사회가 지난해 참 많이 힘들었어요, 목사님. 네. 그래서 2017년에는 좀더 행복해지기를 아마 모든 사람들이 바라고 있을 것 같은데요. 2017년도에 덕담 한 말씀, 또 메시지 부탁드립니다. 예, 우리가 사실 2016년도는 너무나 좀 암울하고 어두웠던 그런 날들을 많이 보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러나 밤이 깊으면 반드시 새벽에 밝아오기 때문에 2017년도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꿈과 희망과 비전을 주셔서 예. 다시 대한민국이 일어날 수 있는 길을 열어줄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네. 이번에 그 탄핵 정국도 마무리되고 대선을 치러가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대한민국이 역사하실까 저는 굉장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예. 저는 늘 절대 긍정적인 믿음에 제 신앙을 두고 기초를 두고 있기 때문에 로마서 8장 28절대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그 말씀 그대로 우리가 이 아픔, 고통을 지냈지만은 고통의 순간을 예. 지냈지만은 오히려 이것이 한국의 암을 이렇게 잘라내는 그 권력구조의 암을 잘라내는 대수술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예. 탄핵이라는 수술을 통해서 그 네. 권력구조의 암을 제거해내고 이제는 권력이 편중되어서 가진 자의 횡포가 있는 나라가 아니라 예. 권력을 가진 사람이 오히려 낮아져서 섬기고 베풀고 그래서 국민들이 행복하게 되는 그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계기를 이번에 마련하게 될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꼭 국민들도 그러한 꿈과 희망을 줄수 있는 지도자를 누구라고 제가 예. 말씀하지 않겠지만 네. 기도하면서 뽑아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 그리고 기독교인들이 절대로 그런 의견 표명할 때는 그 침묵하지 말고 다 나와서 예. 자기의 주신 권리와 의무를 다 활용해 줄 것을 권면합니다. 아. 반드시 좋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예, 목사님. 목사님과 뭐긴 시간 아니었습니다만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요. 정말 이렇게 대형 교회 저먼 강단에 서 계신 목사님이라는 그런 느낌보다는 너무나 이렇게 따뜻하고 우리 주변에 이렇게 옆에 계신 분 같은 가까이 계신 분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목사님 그 따뜻한 리더십으로 한국교회에서도 큰 역할을 해주시기를 또 부탁도 드리고 또 저희가 기도를 모으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바쁘신데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예, 더욱더 건강하십시오, 목사님. 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